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국회의원실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신속 입법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실과 강원도특별자치국 등이 참여한 이번 TF는 이달 예정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4월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 과정 전반에 걸쳐 특례별 대응 전략 마련과 관련 부처 설득에 나섭니다. 또 정부 세종청사에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데스크를 운영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지 여론 확산에 주력합니다. 강릉시의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올해 21만 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계올림픽도 KTX 개통도 다 무용지물이어서 단기적인 대책 대신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농 통합으로 명주군과 합쳤던 1995년 22만 3천여 명이던 강릉시 인구는 2002년과 2003년엔 23만 명을 넘길 정도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23만 714명을 정점으로 강릉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2년 22만 명대가 무너졌고 올해 21만 명대마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강릉시 인구는 21만 940명으로 한 달 전보다 219명 줄었고 1년여 전인 2021년 말보단 2,153명 줄었습니다. 매달 200여 명씩 줄고 있는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7월쯤 20만 명대로 주저앉을 전망입니다. 지난 1995년 23만 8천여 명이었던 원주는 지난해 말 기준 36만 4,891명, 23만 3천여 명이었던 춘천은 지난해 말 29만 797명이었지만 강릉은 22만 3천여 명에서 21만 1천여 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영유아, 청장년, 고령층 가릴 것 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동계올림픽이나 KTX 개통처럼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했던 대형 사업들도 실제로는 인구를 늘리지 못한 겁니다. 최근 10년간 대부분의 읍면 인구가 줄었지만 그중에서도 옥계면, 강동면, 포남 2동, 중앙동, 옥천동, 교 2동, 초당동의 경우 20% 이상 줄어 더 심각했습니다. 단기 대책에 급급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강릉시는 정주 인구뿐 아니라 생활 인구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꼭 정주 인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그런 생활 인구라든가 관계 인구가 거기에 비해 그런 인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도 이제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동 지역 최대 도시이자 도내 3대 도시라는 강릉시가 가파른 인구 감소로 이젠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FC가 K리그 1 2라운드 춘천 홈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지난해 우승팀이었던 울산현대와의 11년 무승 징크스는 깨지 못했지만 홈 경기에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팬들의 함성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3 시즌 첫 홈경기 승리를 향한 강원FC 선수들의 열정이 춘천 송암 종합경기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전반 시작과 함께 울산현대의 장시영이 몰아붙이지만 유상훈이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강원FC는 김대원과 디노가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하며 지난 시즌 1위 팀인 울산현대와 대등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시작 4분 만에 역습 상황에서 단독 찬스를 만든 엄원상이 강원FC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최용수 감독은 알리바에프와 갈레고 등 선수 교체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약한 골 결정력에 경기는 울산의 1-0 승리로 끝났습니다. 두 명, 세 명 상대 중원에서 그런 숫자 싸움에서 우리가 좀 밀리지 않았나. 예, 오늘은 뭐 나름 선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난 2012년 이후 강원과 울산의 전적은 24경기 4무 20패. 하지만 경기장에는 7,600여 명의 팬들이 찾아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된 이후 첫 홈경기인 만큼
가족이나 직장 단위의 관람객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강원FC도 시즌 첫 홈 경기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로 홈팬들의 성원에 응답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졌지만은 다음 또 홈 경기 때 구경 올 테니까 그때는 승리를 부탁드립니다. 강원FC 화이팅! 강원FC는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원정 경기에서 0-2로 굴복한 데 이어 또 한 번의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지만 오는 11일 두 번째 홈 경기 상대인 대구FC를 제물로 삼아 이번 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섭니다. 강원FC는 다음 주 토요일 대구FC를 상대로 두 번째 홈 경기에 나섭니다. 2연패를 고전한 강원FC가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가 올 봄에 발생할 수 있는 해빙기 사고를 막기 위해 합동 안전 감찰과 점검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올 봄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악 지형이 많은 강원도 특성상 균열과 붕괴 등의 사고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급경사지와 절토 사면 2,400곳과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강원도 재난안전실에서 합동감찰과 점검반을 구성해 효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대학 입시 결과를 발표합니다. 도내 일반고등학교와 특목고등학교 등 총 89개 학교 1,528명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 현황을 취합해 수시, 정시 전형별 분석 결과를 오늘 공개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 주요 7개 대학과 강원도 대학, 특수목적대와 전문대 등 대학 진학률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수험생들의 대학 입시 분석 결과를 대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이 주요 산림 15곳과 권역별 국공립수목원 9곳을 중심으로 올해 봄꽃 개화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진달래는 제주도에서 이달 13일을 시작으로 강원 화학산과 충북 소백산 지역에서 5월에 필 예정입니다. 또 벚꽃은 제주 4월 1일을 시작으로 강원 광덕산과 강원도립화목원에서는 4월 말로 예년보다 늦게 개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봄꽃 개화 시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등산학교가 산림교육원과 함께 2023년도 산림레포츠 지도사 양성과정 제1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산림레포츠 지도사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위한 산림청 국가 전문 자격으로 종목별 체육지도사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산악스키, 암벽등반, 로프체험시설 등 8가지 종목에 대해 교육과 평가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0일까지 접수하면 되고 교육은 다음 달 17일부터 2주 동안 운영됩니다. 제1회 아시아태평양 농아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강원도 장애인 태권도협회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다은 선수는 여자 겨루기 마이너스 46km에 출전해 금메달을 땄습니다. 또 김지원 선수는 남자 품새 개인전과 홍선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쾌거를 일궜습니다.
강원도는 장애인의 자립 자활 촉진과 사회 참여 확대, 장애인 단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 복지 증진 공모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12월 52개 단체, 61개 사업을 접수받아 18개 단체, 25개 사업 1억 5,800만 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장애인 캠프, 장애인 종합예술제, 점자 장애인 신문 보급, 의료기관 수어 통역 서비스, 원예 힐링 프로그램 등입니다. 홍천과 영월, 정선과 양구가 전국 시군구 가운데 비만율이 가장 높은 4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홍천의 비만율이 4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영월과 정선, 양구의 비만율이 40%에서 41% 사이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만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23.7%를 기록했습니다. 시군구 비만율의 중간값은 32.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추진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2,25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강원도는 2019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2020년 액화수소, 2021년 정밀의료까지 3개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추진됐고, 투자 유치 2,253억 원, 관련 매출 498억 원, 수출 288만 달러, 38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다만 일부 실증 사업의 경우 해당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단체와의 입장 차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2월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한 겁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2023년 3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 조사에서 업황 전망 경기 전망 지수가 73.3으로 2월보다 4.8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비수기 종료에 따라 건설업 경기 전망이 지난달보다 19.2포인트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신품종 풍농감자와 대왕콩 생산단지 24헥타르를 홍천 영월 양구에 시범적으로 조성합니다. 풍농감자는 내부 생리장애에 강한 특성이 있고 수미감자와 비교해 수확량이 30% 이상이 많습니다. 대왕콩은 장류와 두부용으로 쓰러짐과 꼬투리 터짐에 강해 기계 수확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도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품종을 확산시키기 위해 재발 기술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춘천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누적 지급액이 1,5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 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